이근하는 분명 당시 정권이 원하는 훌륭한 인재였을 것이다. 김근태 고문 사건 다음해인 86년. 이근하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옥조 근정 훈장이었다. 이런 경력의 이근하니 고문 기술자로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은 당시 정권과 경찰 조직에겐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 88년 특종 보도가 나간 3일 뒤 이근한을 급히 찾는 사람이 있었다. 박초원 전 치안감이었다. 88년 12월 24일 10시경 박초원이 이근한을 급히 만나자고 하여 미안하다. 사건을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 본부가 뭐가 되느냐. 너마저 개입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근하는 잠적했다. 경찰엔 이근한 전담반이 설치되고 민가협 등 시민단체에선 현상금까지 걸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를 돕는 배우가 있다는 등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라는 등 갖가지 추측성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잊기 시작했다. 김근태 씨를 비롯한 시국 공안 사범 관련 석방자 20여 명은 이경감을 집단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 민청년 의장인 김근태 씨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근한 경감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한 전 경기도경 대공 그러던 1998년 두 달 모자라는 5년이 됐습니다. 잠적한 지 10년째가 되는 고문 기술자 이근한 경감이 드디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납북됐던 어부 김성학 씨가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한 경감 등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묻힐 것 같았던 이근한. 그를 세상에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성학 씨였다. 경기도 하남시에 살던 1985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형사들에 의해 경기도경 공안 분실로 끌려갔다. 그곳엔 경감으로 승진해 경기도경 공안 분실장으로 발령받은 이근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근한이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가 이북에서 받아온 그런 어떤 그 간첩 활동을 한 부분을 여기다가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냥 순수하게 말로 해서는 되질 않겠다. 너 여기서는 살아서는 못 나간다. 김성학 씨가 끌려온 이유는 단 하나. 오징어 잡이배를 타고 나갔다가 1년간 납북된 경력 때문이었다. 너도 틀림없이 아주 건물급 간첩이 아니고 단순 아마 그런 간첩일 거다. 간첩이라면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때는 대체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겠지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김성학 씨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고문은 없던 사실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간혹 김 씨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수사에 진척이 없을 땐 수사관들이 넌지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나 같으면은 만약에 북한의 공작원이 왔으면은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래도 얘기해야 임마. 그게 결국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술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너 어떻게 하기로 했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예 그렇게 뭐 만나기로 했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말하고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고 나자 김성학은 10여 년에 걸쳐 동해안의 지형과 군사시설을 조사해 북에 전달한 고정 간첩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김성학이 간첩이 된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다. 시국사건과 각종 시위가 많았던 85년 간첩사건도 수시로 발표됐다. 총 26건의 간첩사건이 있었던 85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많은 간첩이 등장한 해였다. 그리고 27번째 간첩이 경기도 대공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근하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 사건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진짜 간첩이면 뭐 무전기라도 나오지 또 뭐죠? 뭐 독침이라도 나오지 권총이라도 나오지 암호 수첩이라도 나오지 하지만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냥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뭐, 고문도 자행하겠지. 그래서 이제 자백을 이끌어내게 되면은 주변에 조그만한 증언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보강 증거가 되니까 유죄 판결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거지. 김성학 씨에 대한 고문은 자백을 보다 생생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김성학 씨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전기 고문을 할 때 물을 부어가지고 압박 붕대에 물이 다 마를 정도라면은 몸에 있는 그 피는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몸에 있는 피가 다 마르고 나면은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면은 물을 또 붓습니다. 또 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볼테이지를 올립니다. 엄청나게 올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땅구멍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